왜? 형이 횟집 사장이잖아요. 그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형 회를 먹고 눈을 감고 회를 먹고 이 회가 어떤 회인지 맞출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회를 먹는 거? 예. 네. 이게 광어인지 우럭인지 맞출 수 있냐고요? 아, 웬만하면 다 맞히지. 진짜로? 아, 진짜. 그걸 어떻게 못 맞춰요? 내가 회를 한 지 20몇 년,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알바까지 했을 때. 그 눈을 감고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미각 테스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하는데 그거? 왜 갑자기 왜 하는데 그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에이씨. 아니 여기 나는 프로야.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테스트 한번 하자고요. 믿음을 아, 주자고요. 프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계세요. 제가 세팅하고 부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르르르소입니다. 자, 아, 미각 테스트 미키에 드디어 물렸습니다. 광어. 광어. 송어. 송어. 농어. 세 가지. 농어. 세 가지를 먹이고, 네 번째 먹일 게, 횟집 사장 미각 테스트. 두리안 몰카. 와. 아, 두리안. 아, 이거를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을 없어. 뜯어서 냄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이거 예 네. 그릇에 그 이거 덮어서 가져와. 알겠습니다. 그냥 가져와. 냄새 나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너가 냄새 맡아봐. 천천히. 진짜야? 하루 맛이 하루 떠오르네. 진짜로? 이거 뭐 먹겠네. 눈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하루 올라온 거예요. 하수 썩었네. 음식물 쓰레기. 심하쟁이. 그건 뭐야? 여기 광어. 광어? 한 점. 송어? 농어. 농어? 광어? 송어. 송어? 농어. 오케이. 그거는 고기 놓지 말고 그 다른 접시에다가 담은 다음에 내가 네 번째 회 할 때 그때 가져. 야 냄새 나면 바로 들키지. 그 밥그릇으로 덮어놔. 인기 개그맨 미키 꽈르르르소입니다. 자 오늘은 미각의 달인 단양 회수상 우리 단양 띠리띠리 씨를 모시고 얼마나 정교한 입맛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내가 제가 회를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좀 어렸을 때 알바한 것까지 생각하면은 20년을 넘게 했고 재장사만 20년을 또 넘게 했고 이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서부터 해서 근데 정말 그 회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가려. 마스크는 이제 본인이 쓰던 걸로. 보이지 않아 아직도. 진짜로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뭐 이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이거는요? 안 보인다고. 이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 근데 안 보인다고.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마스크를 써보라네 구독자들한테. 그러면은 알겠네. 자 회는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스톱. 예. 근데 내가 지금 안 보고 있다고 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 미각으로만 딱. 아니 미각으로만. 제가. 예. 진짜 아니지? 예. 예.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 예. 회를 먹을 때는 나는 소독 때문에 조금. 한 잔에. 간장에 찍을까요? 초장에 찍을까요? 간장에.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아. 광어. 광어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네. 아이, 뭐, 씹자마자 알지. 자, 두 번째. 장어 스톱. 이빨이. 미각은 좋은데, 이제, 그, 어금니가 싹 다 날라가서. 앞니로 지금 이거 씹으라면 오래 걸려. 이거 대박이네. 어떻게 이게 광어인지 바로 아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아. 바다 회가 아닌가? 바다 회가 아니에요? 아, 제 웃음이 또 웨이크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바다야다. 뭡니까? 농어. 농어. 아 농어가 맞았습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가 먹던 그 맛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먹자마자 바로 먹어가지고 잘 몰랐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마지막 세 번째 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 자 아 왜? 이건 바로 알지. 뼈가 있잖아. 이건 바로 하는 거야. 뭔데요? 구수하네. 예. 탱탱하면서 구수하고 속에 속살뼈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새꼬시가 아닌? 예. 송어회. 무지개 송어. 이게 무슨 회죠? 송어. 와. 나는 이렇게 보면 연어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 연어는 뼈가 우리는 쪽집게로 다 빼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송어는 중간에 뼈가 살짝 연어뼈가 있거든. 이쪽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진짜 전문가가. 아. 자, 그러면 마지막 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민물 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래 어종일 수도 있고. 갈수 빠르죠. 아, 바다 회일 수도 있고.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한 잔 먹고. 예, 예. 한 잔 드세요. 자. 아! 아! 야! 왜, 왜? 아, 이거 뿌리면 안 돼요. 아, 뿌리면 안 돼요. 같은데 이거? 홍어 아닌데? 이거 홍어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맞춰주세요.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야, 아니 맞추지라니까요.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아니 회는 이런 회가 없어. 아니요. 야 재호아, 냄새하고 싸웠다. 아니 이 썩은 애가.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잠깐만. 내 차례도 지랄이고. 자, 두리안 몰카였습니다. 야. 와. 무슨 열대과일. 네. 아, 냄새 씨. 아니 나는 순간적으로 이게 뭐가 썩었는지 알았어. 아 그래요? 아니 썩은 해가 나는 줄 알았어. 어. 아유 씨. 그대 내게 행복을 주자.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